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러면 뉴스 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많이 늘었네. 심상치는 않죠? 예? 8월 가계대출. 네. 이 가계대출이라는 게 뭐 다 합친 겁니다. 뭐 신용대출 또 뭐 주담보대출 다 합친 건데 14조나 늘었는데요, 이게. 얼마 사이에? 한 달 사이에. 아, 그래요? 네, 지난 7월 말 대비 8월 말을 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14조 원 가량이 늘었는데 이게 증가폭으로는 전월에 이 7월 같은 경우는 9조 4천억이 늘었고요. 그래서 7월 대비 한 4조 6천억이 증가폭으로는 더 늘었다는 네. 거고 전년 동월에는 이게 작년 8월이죠. 이게 6조 5천억인데 이게 더블 이상 난 거죠. 네? 네, 네, 지금 14조니까 네, 네. 6조 5천억이면 7조 5천억이 더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만 보니까 948조 2천억으로 한 달 새 은행권에서만 11조 7천억 원이 급증을 했는데 요 규모가 한국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게 2004년이 처음이래요. 근데 이때 이후로 가장 월간으로는 많이 늘었다는 거고 월간으로 10조 원을 넘어선 것도 네. 처음이라는 게 은행권에서 제공한 가계대출의 규모가 월간으로 10조를 넘어간 것도 처음이고 어쨌든 통계 작성한 이래로 처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이 많이 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네, 다 막혔으니까 다 막아놨으니까 신용대출이요 네. 전금융권 은행권 포함한 제2금융권 포함해서 6조 2천억 원이 확대가 됐는데 이게 전월에 4조 2천억 원보다 2조 원 는 거고요. 이게 뭐 2조 원, 3조 원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뭐 그러냐 그런데 이게 비율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계 대출이나 수신이나 이런 것들이 뭐 갑자기 이게 뭐 코스닥 뭐 상한가 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국민을 네. 대상으로 스테디하게 늘고 스테디하게 주는 거지.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비율을 보시면 그죠? 전월에 4조 2천억 원이었던 신용 대출이 2조가 더 늘어서 6조 2천억이라는 거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예? 상한가 몇 번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네. 아, 다 주식으로 해석을 하네요. 전년 동월은 3조 4천억이었는데 그때보다는 2조 8천억 늘어난 수준이에요. 대출을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해주나? 네? 대출을 그렇게 잘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네. 어떻게 이게 느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느는 게 왜 그러냐. 아, 정부에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엄청 막았는데. 그러니까 예. 이것도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서울 수도권 막으니까 뭐 어디 누른다 이런 걸 이제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대출 풍선 효과가 난다는 건데 이게 예금과 대출 금리가 다 사상 최저치까지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뭐 사실은 기간 중에 뭐가 있었어요. 뭐 예? 청약도 많았고 요즘 또 그 SK 바이오팜 이래로. 네. 이게 워낙에 이제 그 저금리 상태에서 와, 저거 열 주만 받아서도 몇백만 원 생기네 막 이런 식의 어떤 환상 같은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아, 하반기에 뭐 카카오 게임스도 있고 BTS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미리 좀 땡겨놔야 되겠네.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킨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나라는 대출의 꼬리표를 못 딴다는 거예요. 네네. 이 돈 어디다 쓰는지. 나는 뭐 예를 대출 서류 아 참 대출 서류 예전에 많이 작성했는데 거기 보면 용도를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뭐라고 써요? 예? 네? 예. 네. 거기다가 생활자금 뭐 이렇게 쓰지. 사업자금. 아 사업자금 네. 혹은 뭐 가게 뭐 무슨 뭐 결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 가지고 집을 산다고 해서 쭉 추적해서 야 너 생활자금이라 그랬잖아 왜 집 샀어? 그거 회수해. 이게 못 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도 아직도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돼서 이른바 B2 열풍이 일어난 게 네. 이 영향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다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뭐 빚내서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에요. 네. 근데 빚을 내서 사실은 생활자금. 아,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이게 서울도 그렇고 특히 지방 더한데 네. 이 길가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뭐 주식 열풍이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분들 진짜 엄청나게 지금 불황이란 말이에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자금이라든지 가계 운용자금으로 전용해서 네. 쓰는 거죠.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무슨 사업자 대출 같은 게 됩니까? 사실상. 그래서 내 개인 신용으로 해서 주세요 해서 거기다 가계
물건 사고 월세 내고 뭐 이런 자금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느니까 이거 담당하는 부처가 금융이 아닙니까? 손병두 네. 금융위 부위원장이 이게 사실 신용대출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하고 주식, 부동산, 자산시장으로 자금 유입 거기다가 왜 이렇게 느냐? 카뱅 효과 아니냐 이거. 아 카카오뱅크. 네. 그래서 웬만한 네. 여의도의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하고 제가 이제 점심 먹다 보니까 아유 선생님 대출받기 엄청 쉬워요.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해서 카뱅 카카오 툭툭툭툭툭 하면은 한 10분 만에 꽤 이제 연봉이 높고 하니까 꽤 큰 돈 대출이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은행들 이제 은행장하고 회의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누가 그러던데 그 3프로 TV 보니까. 아니 카뱅이 그 비상장에서 생긴지도 얼마 안 되는 그 몇 년 안 된 은행이 말이야 우리 회사 우리 금융지주 시가총액보다 높다는 얘기를 누가 하던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딱 그러니까 아유 그거 대출 엄청 늘어요. 여신난당 임원이 보고 했겠지. 네. 우리는 비대면 왜 안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은행이 이제 인터넷 은행에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네. 비대면 늘려야 된다. 왜냐하면 은행은 대출을 안 하면 수익의 원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경쟁 관계에서 전체 총액은 조금 늘지만 어쨌든 거기서 그 서로 따와야 되는 게 이제 경쟁 네네네.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도 은행에서 아. 이제 비대면이라든지 대출 쪽에 드라이브를 이제 거는 거죠. 그럼 네. 그렇게 이제 임원회의 나오면 이제 부행장이 또 본부장들 모으잖아요. 아니 강소본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요즘 카카오 TV 나가시더니. 네. 굉장히 그 연기 쪽으로 네. 좀 아니 그럼 강서 지역 본부장이 또 지점장들 또 호출해요. 강서 지역. 예, 네, 그럼 지점장 누구예요? 부지점장도 차장들 이렇게 이제 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가계의 어떤 신용, 가계의 대출이 제한 없이 이게 는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후유증을 낳게 되고 또 그 후유증의 타격은 어디로 오냐면 금융회사로 올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워낙 초저금리인데다가 사실은 이것도 금융위에서 야 이걸 어떻게 재지? 왜냐하면 이걸 재는 순간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경기가 또 죽어버려요.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유동성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우리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대출을 더 조이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제도 그런 뉴스 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은행에서 긴급하게 5조 투입해서 국채 사버린다. 사실 그 돈이 사실 시중으로 또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대출을 재서 어떤 가계 신용이라든지 금융권의 건전성을 고양하는 그 방법과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또 자영업 이런 걸 줄이면 또 도산하고 또 가게 파산하고 이런 거 이 안에서 금융이라든지 이런 이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게 추세인지 예, 그래서 어쨌든 걱정스럽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쨌든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만의 추세는 아니고 전 세계가 이제 이 유동성의 막대한 공급 사이에서 뭔가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사실은 이게 좋은 대로 이렇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게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에 계속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좀 걱정스러워 보이네요. 네. 굉장히 그 가계 대출이 아주 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 굉장히 지금 고민 중이다는 네.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 삼성과 LG가 화웨이의 스마트폰 패널도 이제 네. 안 주는군요. 이게 이제 정원석 그 애널리스트가 오늘 나오시니까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데 오늘 보도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화웨이 제재가 15일부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반도체죠. 삼성전자 이제 하이닉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안 주고 못 준다 이런 건데 사실 그 부분만 있었는데 사실 화웨이가 뭘 해요? 뭐 이 그 셀룰러폰 뭡니까 이 모바일폰 이게 세계 1위니까 거의 네네. 거기서 많이 쓰는 건데 그거 제일 많이 만든 애가 사실 삼성 아닙니까?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뭐 BOE 이런 데인데 사실 이거 저도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핸드폰에 붙였을 때 그 구동을 할 수 있는 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ARM에서 설계하는 거 설계해서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인데 ARM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끊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거래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거기 한다고 해서 그 신청한다고 해서 또 되겠냐 그리고 괜히 또 빌미를 줘가지고 애플에 납품하는 것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이제 안 한다 이런 건데 그 구체적인 내막은 이제 정원석 위원에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OLED 그 소형 OLED죠 핸드폰에 들어간 OLED 시장에 뭐 그냥 탁월한 1등이 삼성 디스플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오는 게 중국의 BOE 그리고 그 LG 디스플레이 네네. 정도인데 이게 지형도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 어쨌든 아. 삼성이 이제 삼성 자사폰하고 애플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네네. 그러면 LG라든지 이런 데들도 아예 매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애플에 어플라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삼성에서 LG 걸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네. 글로벌 경쟁 시대에 할 수 네.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디스플레이 산업의 지형도가 굉장히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네. 정원석 위원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객사 하나가 예.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래셋의 예탁자산이 300조가 됐어요? 글쎄 이게 아까 그 저기 뭐죠 가계 신용등에 는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이 느네요. 이게 국내 1위 증권사이기 때문에 좀 상징성이 있어서 기사가 뜬 것 같은데요. 8월 말 기준으로 고객 예탁 자산이라는 게 예탁 자산이 이런 거예요. 계좌에 주식이든 채권이든 혹은 현금이든 다 뭉뚱그려서 그걸 다 합치면 예탁 자산이 되는데 301조라는 거예요.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고객의 주식, 채권, 금융상품 다 합친 건데 네. 이게 2019년 말에 239조였다는 거죠. 그리고 60조 원이 늘었는데 8개월 만에 60조가 늘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는 거죠. 네네. 물론 이제 이게 2019년도 말 대비해서 자산 가격이 올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수가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물론 않죠. 이제 개별 종목 단에서는 뭐 두세 배 난 것도 많고 하지만 그 소외받은 종목들 장기 투자하고 있는 비자발적인 장기 네네.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쫙 계속 바닥에서 기른 종목들도 많으니까 그게 사실은 그냥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국내 주식이 는 것도 물론이지만 해외 주식. 네. 저희도 글로벌 라이브를 합니다만은 해외 주식의 증가폭 굉장히 많이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도 굉장히 늘고 절대 규모도 사실 굉장히 늘어 작년 대비해서 두 배 가까이 이제 성장을 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그 투자자들 우리 국민들의 투자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증권에서 고객 예탁금이 늘고 네. 고객 그 이 자산이 는다는 거는 이게 어디서 왔겠습니까? 은행에서 오는 거예요. 아, 은행에 맡겼던 그렇죠. 돈. 은행에서 은행에 그냥 예적금 수신, 그러니까 예적금 같은 데서 네. 그걸 뭐 그 큰 돈 뭐 1억 2억 벽장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에서도 큰 변화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적금에서 투자 상품으로 가듯이 또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이나 자본 시장으로 가듯이 금융 회사 내에서도 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모펀드 사태가 많이 터졌잖아요. 네네네. 은행들은 지금 사모펀드 거의 안 팔아요. 그거 사고 치지 마.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치면 더 이상 은행 랩테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백 같은 것들도 증권회사가 좀 채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은행보다는 증권에서 훨씬 더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거래량도 좀 폭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탁자산이 늘면서 거래량이 는다는 건 증권회사의 수익 기반 자체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영업 레버리지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주에 대한 관심도 조금 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뉴스 3 마지막 뉴스는 예탁금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글로벌 특히 이제 미국 주식 상황 한번 좀 살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YG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나오실 텐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